못하게 계속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그런 건가? 배우자가 유난 떨면서 너무 관리하면 하여튼 왜 저렇게 유난스럽게 날리셔서 좀 눈에 가시처럼 보일 때가 있나요? 당연하죠. 당연해요? 아, 집사람이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래요. 목에 주름이 있는데 이거를 그럼 상담도 받아. 여기를 어딜 째서 여기를 땡기면 상담도 엄청 받아요. 막 해요. 한대요. 제발. 나도 남편하고 똑같아. 그냥 있는 그대로도 예쁜데 당신 좀 제발 그러지 마. 하루는 50 넘어갖고 흰머리 났다고 애가 막 울라고 그러더라고. 그 도대체 그럼 내가 염색을 해줄게. 그래 염색을 막 장갑 끼고 직접 해주셨어. 내가 해줘서 혼자 못해. 그래갖고 이거 다 해줬어. 근데 막 기분이 좋았어. 샤워를 했어. 그리고 또 찾아. 또 있대. 이게 잘못됐대. 난 뭐야. 그래 해줘도 안 돼. 무슨 말 하나. 쓸데없이 옛날에도 다 했던 말인데 그 한마디 했다고 뭐라 그러고. 정말 이번 기회에 갱년기 하셔서 되게 할 말씀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걸 당하는 남자 입장은 정말 죽고 싶어요. 아,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전상희 마담님 혹시 배우자가 좀 유난을 떨면서 이렇게 관리하려고 그런 거에 또 이런 적 있어요? 우리 남편이 외모에 대해서요? 안 하세요? 되게 관리. 아니요. 이 양반은 옷을 엄청 좋아하지.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별명이 옷광이에요. 강광. 엄청 옷을 사들여가지고. 세상에. 보면은 한 2년도 안 입고 지나가는,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가는 티셔츠 같은 거 나와요. 그리고 이사하려면 양말이 한 200켤레 되니까. 이사하려면 양말이 한 200켤레 되니까. 이삿짐 그거 하는 사람이 양말 이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내비로둬요. 왜냐면은 그렇게 막 자기가 쏠려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미나게 가라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뭐. 근데 그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돈을 좀 많이 쓸 뿐인데 남자가 옷을 좋아한다? 그건 젊어지고 유행을 따라가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좀 젊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말리지 말고. 그렇게 따지면 여자도 유행 따라 주사 맞고 하면 다 젊어지는 거지 뭐. 같이 하면 되는데. 남자는 사고 여자는 맞고? 아니 우리는 같이 이 눈 밑이 처지잖아요. 그거 같이 하세요? 그러니까 나보러 자꾸 어느 날 텔레비전 나오는 걸 이렇게 옆모습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피곤해 보이고 졸고 있는 듯한 얼굴이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여기 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 텔레비전 나갈 때 한번 해봤어요. 똑같아. 아, 저거는 어쩔 수가 없다. 여기 이렇게 나오고 눈금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피곤해 보이고 졸린 듯한 그런 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또 짜증이 나는 거야, 나도. 그러면은 가서 이거를 뭘 빼. 그리고 이제 나만 보면은 동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지방을 가서 빼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같이 그럼 와이프 네가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임상 실험을 시키고 그리고 가자. 그리고 갔는데 이게 하셨어요? 마취가 안 되는 거야. 왜 왜? 모르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안 병원에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나오는데 웃겨가지고. 사인펜으로 다 그려놓잖아요. 그 그냥 나왔어? 아, 잘 안 닦아져 그게. 진짜요? 이렇게 되고 펜다 같이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다 그려놓고 나와. 수술자리를. 귀엽다. 라인을 이렇게. 그런 거. 야,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당신 먼저 가세요. 내가 먼저 가서 이걸 하고. 내가 그래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주위에 뭐 이마룡 씨다 뭐다 뭐 나한테 이용식 씨다 전부 다 추천을 해줘요. 어디 가면은 얼만데 이 정도면은 괜찮다.